울산의 랜드마크인 울산대교 경관 조명이 1년 넘게 꺼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연포부두 폭발 사고로 조명과 케이블이 훼손됐기 때문인데요. 왜 1년이 넘도록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걸까요?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주탑과 상판을 지탱하는 케이블이 화려한 불빛을 뿜어냅니다. 산업시설이 밀집한 울산항 풍경과 어우러진 울산대교는 지난 2015년 개통 이후 영화 공조의 촬영지로 이용되는 등 울산의 관광 명소이자 랜드마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연포부두 폭발 사고 후 오색 조명은 사라졌습니다. 폭발 당시 불기둥이 현수교 꼭대기까지 치솟으며 케이블이 훼손된 탓입니다. 연포부두 폭발 사고 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조명이 복구되지 않아 울산대교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 사람들도 그러는데 대교가 어디 있나 이거지. 주위에서 이렇게 전망대나 가까운 산에서 보면은 대교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명 복구 비용은 40억 원. 사고 당시 일부 케이블의 피복만 불에 타 벗겨졌지만 케이블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보니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다 손해배상이 지연되면서 복구는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조명 복구비를 포함해 전체 195억 원의 피해 측정액이 나왔지만 배상액을 놓고 사고를 낸 선주 측과 대교 운영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복구 계획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케이블, 경관 조명 등 이런 피해가 많아,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주 측과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울산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폭발 사고 1년이 넘도록 배상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울산의 랜드마크가 잠자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